아주 먼 옛날 어느 평화롭고 조용한 마을에 천둥벼락과 함께 많은 비가 내렸다. 그날 이후로 밤마다 숲속에서는 원인을 알 수 없는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려왔다. 기이한 현상에 두려움에 떨고 있던 마을 사람들이 마침 이곳을 지나가던 어느 스님에게 연유가 무엇인지 물었다. 이에 스님은 그 소리는 벼락을 맞은 나무가 우는 것이니 그 나무를 달빛이 잘 드는 곳에 옮겨 심어주면 그 울음소리가 그칠 것이요. 날이 밝기를 기다렸던 마을 사람들이 숲으로 달려가 보니 정말 벼락을 맞아 보름달처럼 동그랗게 구멍이 뚫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. 마을 사람들은 정성을 다해 나무를 옮겨 심어 주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후로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고 해마다 마을에는 풍년이 들었다고 한다. 그리고 느티나무 구멍 사이로 보름달이 지나갈 때 간절하게 소원을 빌면 아기를 갖지 못하던 부부는 아기를 갖게 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남녀는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다.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이 나무는 이곳 길동으로 와 자리 잡게 되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천년 느티나무 구멍 사이로 보름달이 지나갈 때 간절하게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지고 행운과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고 있다.